FNF 이런 종목군들은 이 넓게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 이 하단에서는 거의 거래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거래가 뭐 올라오면서 이제 거래가 많이 붙었지 옛날에 소외주였거든요. 소외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고가 권역 자체에서는 이제 거래가 많이 없어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꾸준하게, 꾸준한 상승을 좀 이루어지는 그런 차트라고 볼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말씀 좀더 드릴게요. 그래, 요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코라우 홀딩스. 아, 코라우 홀딩스가 이제 바뀌었지. 일단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가, 자, 이 바닥 권역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고가 권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 자체가 오히려 줄었어요. 줄고 있는 양상이고 지금 이 FNF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횡보가 상당히 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횡보를 보이고 난 다음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이고 저항과 지지가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8,000원 밑으로 가야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시세를 내서. 요런 거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추세적 상승을 이루어내는 종목군들이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이 수급 자체가 여기서 이제 꾸준하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관의 매수거든요. 그전에도 기관의 매수가 이제 고가 권역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이 기관의 매수가 이렇게. 이렇게. 거래량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 다시 FNF를 돌려서 보면, 자, 어때요? 이것도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여기서 매수를 해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여기에 대해서 매집이 어딘지, 그리고 거래량이 어딘지, 그 트리거가 어딘지를 찾는 거라면 이런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군들의 추세 추정을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한 매수로 인해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보면 이제 1파동, 그다음에 2, 뭐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2하고 4하고 이제 똑같은 패턴 아니게 돼야지만 그 패턴이 성립한다, 파동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FNF 같은 경우에도 그런 파동적인 부분에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 물량 자체가 지금까지 잔존하냐 안 하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뒤에 이 그림상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세는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럼 앞에서 거래량 들어가지고 여기가 하나의 맥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튀었던 요 자리가 또 하나의 맥점이 되는 겁니다. 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요런 식으로 잡히겠죠. 그러니까 여기 하단에서 이 작은 박스권. 요건 뭐랍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 형성이 요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점이 이제 22,0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22,000원의 두 배는 얼마예요? 44,000원입니다. 요게 이제 44,000원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돼요. 그럼 세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44,000원이죠? 자, 맞죠? 44,000원 맞죠? 44,000원에서 한번 쉬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 22,000원대 돌파해서 올라갈 때 요것이 또 과매도에서의 세력의 움직임이 맞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게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다가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나오는 거래량은 나왔다, 그죠? 이런 거는 쉬었다가 또다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자, 이해가 되시죠? 왜 여기서는 여기 자리를 밟았을까? 앞에 여기 올라올 때 이 거래량, 거래량에 대한 지지가 여기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밟고 44,000 두 개 얼마예요? 88,000원이죠. 이게 자, 요렇게 형성됩니다. 자, 그림이 요것도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왜 여기에서 윗꼬리들이 요런 식으로 달리는지, 지지를 왜 여기서 받았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세력의 움직임, 단일 세력이 지금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요 그림. 단일 세력이라 했죠. 추가적인 세력이 아니라, 앞에서의 잡았던 자리를 또 다시 한번 밟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거래량 또 붙이는 거고요. 이 자리가 또 뭐가 돼요, 지금. 앞에서 봤던 이 자리가 이제 또 다시 지지권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88,000원, 87,000원대에서 또 다시 저항이 지금 어떻습니까? 맞고 빠지는 그림이죠. 이런 거는 거래량 자체가 크게 없더라도 이런 패턴적인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는 가격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지금 성립한다라고 봐야 돼요. 기존에서 올라오던 추세 추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박스권 하단은 67,000, 68,000 정도 될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88,000원대를 얘네들이 요번에 돌파를 못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찍고 올라온다면 그때는 강한 상승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차트인데 대신에 아직까지 꺾였다고 보긴 힘들다. 그냥 건전한 조정 구간, 그러니까 67,000원, 68,000원까지의 조정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넘어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 어때요? 수급이? 여기서는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물량을 기관이 받은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손바뀜이라고 합니다. 신규 매수가 들어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 상승이 지금 계단식 상승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계단식 상승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에 대한 평균을 내야 된다. 그 평균적인 부분이 한 68,0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